안녕하세요 여러분, 개코랑 거미랑입니다. 오늘은 크레스테드 개코 겨울철에 이것은 꼭 챙겨줍시다 라는 타이틀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겨울에 뭘 챙겨줘야 될까요? 겨울에 뭐가 챙겨줘야 되죠? 일단은 겨울엔 많이 건조하잖아요, 그죠? 많이 건조한 만큼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수분, 물을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물. 원래 크레스테드 개코들은 이제 키우시는 집사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라면 다들 알 텐데, 수분을 자주 챙겨줘야 돼요. 모든 생물이 그렇지만 크레스테드 개코는 특히나 약간 습한 환경에 살면서도 또 바람이 부는 그런 선선한 환경에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환기와 습도 그리고 수분을 다 잘 챙겨줘야 되는데요. 지금 제가 보시면 이렇게 앞에 두 마리 보면은 이렇게 벽면에 물이랑 이렇게 보시면 물그릇을 배치놨어요. 이렇게 옆에도 그렇고, 옆에는 지금 암컷인데 이 왼쪽에 있는 아이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습식은신처랑 물그릇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. 겨울철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물그릇, 물그릇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. 물그릇을 왜 챙겨줘야 하느냐, 사실 물그릇은 집에서 자주 이제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상관은 없어요. 뭐 집에서 자주 분무를 뿌려주고 아니면 뭐 이렇게 보통 사육자분들이 벽면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이렇게 자주 뿌려주시는 분들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사육방이 있다 보니까 뭐 한 3일에 한 번씩 와요. 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같이 따로 방을 구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 물그릇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지금 영상 찍는 와중에 우리 쿠키 지금 이렇게 밥을 먹고 있네요. 배고팠나 봐요. 이쁜 아이죠? 물그릇이 왜 중요하냐? 저처럼 이렇게 한 3-4일 못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벽면에 물을 뿌려놔도 이 물이 한 3시간이면 3시간? 한 2시간? 2시간이면 다 증발을 합니다. 저도 좀 여유있게 이렇게 뿌려놨는데 이 뚜껑 같은 게 충분히 환기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, 이건 채집통인데 채집통은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원래 환기가 잘 되고, 이거는 지금 리빙박스예요. 네오박스인데 제가 이렇게 타공을 다 해놔서 여기 물 뿌려놓으면은 한 5시간이면 다 마릅니다. 이 네오박스가 그래도 체지통보다는 좀 적게 좀 천천히 습도가 이제 날아가는데, 물그릇이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물을 먹어요. 이제 크레스테드 개코라는 생물이 원래 겁이 많아서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밝은 곳이나 아니면 뭐 누가 쳐다보는, 저같이 뭐 사육자가 쳐다보면 긴장해서 밥도 안 먹을 때도 있고 물도 안 먹고 하는데, 많이 목마르거나 아니면 뭐 간혹 좀 겁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와서 물 먹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 물을 먹는 걸 보면 저희가 생각보다 이 뿌려주는 수분량보다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물을 꽉 채워놨는데 벌써 지금 한 절반 정도 없어졌어요. 이 아이가 그만큼 와서 지금 제가 이 생물방 와서 청소를 해줬는데 한 1시간 정도 해줬거든요. 그동안 지금 다 절반 정도 먹었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물그릇 설치는 필수입니다. 제가 이 청소하는 동안에 물 마시는 장면을 포착을 했거든요. 그걸 한번 영상에 중간에 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
보셨죠? 보시면 이렇게 물을 먹어요. 물그릇은 필수입니다. 뭐 이렇게 습식 은신처, 이게 암컷한테 이렇게 습식 은신처도 해주긴 하는데, 겨울철에는 뭐 다른 수컷 아이한테도 이렇게 습식 은신처를 해주면 좋긴 합니다. 근데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니까 뭐 관리도 또 설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뭐 관리 측면도 있고 하겠어서 일단은 은신처는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고, 중요한 건 물그릇을 설치해라. 물그릇 설치하면 대신 좀 번거로워요. 이거 매번 닦아서 다시 깨끗한 물 넣어줘야 되고, 여기다가 애들이 똥도 싸놓을 수 있고, 이렇게 습식 은신처 해놓으면 코코피트 넣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. 좀 번거로워지긴 하는데, 그래도 겨울철만큼은 아이들 물그릇 배치는 꼭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쳐볼게요. 다음에도 찾아올게요, 여러분. 안녕, 뿅. 쿠키 안녕.